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영국으로 재탄생합니다. 그 안에서 저와 함께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배우 한혜진 씨, 임수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0349님이 와 바닷마을 다이어리 연극 예매했대요.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이 한 자리에 있으니 너무 좋다고.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으신 분. 정희님이 어머나 아 이거 어떻게 읽지? 예쁜 사람 옆에 예쁜 사람 그 옆에 또 예쁜 사람 세 분의 수다 기대합니다. 참 명절이네요. 착하다. 우리 대리스님들. 사라님이 우와 스튜디오 화사하네요 하셨어요. 아 오늘도 수영 씨가 노랑노랑하게 또 혜진님은 또 가을가을하게 입고 와주셨어요. 갓연님이 와우 아 왜 이러지 어떡하지 미녀 삼총사 명절 특집 영화 보는 것 같은 보라 어. 너무 반갑다고. 아 따스 아 따뜻한 곳이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추석이네요. 네. 7492님은요 혜진님 올해 초에 드라마 신성한 이혼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서 아이고, 라디오 또 DJ로 나오셨었잖아요. 네. 저도 봤었는데 아이고. 와 어, 이곳이 좀 어색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익숙하네요. 어, 그때 생각도 나고 실제로 라디오 DJ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유,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선 씨 보니까 아유. 너무 잘하고 근데 언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로 또. 들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목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수영 씨도 라디오 생방송은 그래도 많이 해보셨죠? 그냥 게스트로 조금 출연했던 것 같고 얼마 전은 아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철판 아, 네, 오셨었구나. 네. SBS에 좋은 라디오가 많아요. 맞아요. 아유 최고. 우리 스무스도 좋아하시겠네요. 네. 4993님이 와 진짜요. 수영님이 반려견 아라리 멍스타그램 아, 팔로워 네. 중이래요. 네. 세 마리나 키운다고요. 맞아요. 저는 왜 몰랐죠. 왜 모르셨을까.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엄청 있죠. 엄청 있는데 아, 세 마리나 집에서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럼 외롭진 않겠다 세 마리니까. 너무 좋아요. 없으면 진짜로 너무 외롭고 진짜 애 키우는 것 같은 키즈노트라고 아세요? 네. 저도 그거 있어요. 쓰거든요. 맨날 봤지 그거를. 그 알림장. 네. 유치원 알림장. 똑같이 써요 그거를. 네. 저도 네. 그거 맨날 알림장 받고 오늘은 수업을 잘했나. 아, 개치원 보고. 보내시는구나. 네. 개치원 보내고. 맨날 새벽 3시까지 산책하고 강아지들 산책시키고 목욕시키고 목욕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 피곤한 거예요. 저도 육아 중이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딱 피곤한 거구나. 아 그렇군요. 근데 아키와 오리라는 아이인데 블랙핑크랑 화보를 찍었다고 이건 뭔 소리예요? 헉? 정말 아. 부럽다. 그 시즌 그리팅 네. 달력 있잖아요. 네네. 저희 집 옆에서 그 제니라는 친구랑 저랑 친분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찍고 있어서 놀러 오라고 해서 아키, 라이, 오리 중에 라이를 빼고 아키, 오리만 데리고 제가 놀러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블랙핑크랑 같이 찍자 이렇게 해서 찍어서 실렸어요. 와 찾아봤는데 네. 진짜 가문의 영광이 세상에. 네 그래서 아, 왜 라이를 안 데리고 갔을까. 아쉬웠네. 어, 몰랐어요. 제니 씨랑 또 친분이 있구나. 그 예능을 같이 했었어요. 네 그랬구나. 민영님은요 최근에 혜진 씨 딸 시온 양이 엄마한테 남긴 손편지 보고 울컥했다고. 아 저도 SNS에 봤는데 세상에 아 이렇게 손편지 자주 남기는 편이에요? 저도 많이 남기고 딸도 많이 남기고.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남기기 시작하니까 딸도 저녁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남겨져 있고 그럴 때 이래서 딸을 키우는구나. 사실을 또 키우는구나. 아유 너무. 저는 실물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아이고. 아니, 평범하게 살기 힘든 맞아. 그런 경우예요. 아빠가 너무 잘생기고 예쁘니까. 아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미래는 와 이것도 몰랐네. 수영 언니 언니랑 노래방 같이 가고 싶다고. 아 예능에서 이런 게 나왔군요. 아 제가 우리가 노래방을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 저는 진짜로 언니들이랑 노래방 가고 싶어요. 어머, 특히 가야겠다. 캔디님, 캔디님 맞죠? 네. 춤 잘 추시잖아.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오, 아 근데 보고 싶다. 아 저 노래방 봐야겠다. 좋아하는데 어? 요즘 좀 코로나 네. 이후로 좀 못 가고 있었는데. 저희 한번 회식 가죠. 그럴까요? 노래방 네. 가야겠네요. 우리 제가 말 달릴 수 있거든요. 아, 대박. 아 그런 거구나. 아, 너무 좋네요.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제 메들리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정현 선배님 메들리. 세상에 그 극과구나. 네, 어, 기대됩니다. 오케이. 아 이런 면이 있구나. 라디오 나오니까 이런 것도 알게 되네요. 네. 세연님은 혜진님의 내조비법 듣고 진짜 현명하다는 생각을 아이고. 할게요. 그냥 내버려둔다라고 하셨다던데 우리 남편도 그냥 내버려두면 살 좀 들까요? 하셨어요. 아니 내버려두는 게 제가 체력이 안 돼서 아, 힘들죠 힘들죠.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이게 사사건건 뭐 이렇게 간섭하고 이러면 오. 서로 힘드니까 그냥 각자 내버려두고 존중해주고 오. 좀 그런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체력이 안 돼서 오. 제가 아 근데 같이 연극하면서 드는 생각이 너무 예쁘셔서 아름다우셔서 보면서 아 진짜 남편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이래요? 너무 맨날 이 얼굴 보고 어. 살면 어떠한지 아 집에 가면 또 달라요. 아니에요 언니 똑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오늘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되네요. 9923님이 수영 씨가 공포 영화 보는 걸 좋아한대요. 추천 좀 해달라고. 저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고 잘 못 봐요. 그래서 너무 잘 못 봐서 네. 그 친구들이랑 모임을 만들어서 공포 영화를 보자 이렇게 해서. 영화관에 가서 아니 그 뭐 집에서 집에서 같이 보면 이렇게 안 다 틀어놓고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재밌지 그 인형 시리즈들 컨저링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다 싹 보고 했는데 요즘 못 봤어요 공포 영화 전 못 봐요 무서워서 네 너무 혼자 무서워.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근데 같이 보면 그게 안 무섭기도 한데 또 같이 있으니까 옆에서 놀리면 그것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맞아. 전 진짜 잘 놀러 영화관에서 보잖아요 그럼 혼자 제일 소리 많이 지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때문에 웃어요. 너무 무서워. 아, 그런 스타일이군요. 아 오늘 또 새로운 거 많이 알아가네요. 매일 날 봐서 거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게 아직도 많네요. 아 8536님이 혜진 언니 우리 기성경 선수가 연극팀에 보낸 도시락 너무 멋있었다고 캔디랑 수영님도 맛있게 먹었냐고 너무 맛있었죠? 아, 진짜 아니 저희 연출님이 저희 이렇게 있어도 뭐 끄떡도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그냥 약간 근데 기성용 그 선수님 옷이 티셔츠에다 사인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갑자기 노트북에다 막 사인 받고 막 네.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그 난리였죠. 네, 진짜로. 지금 원하는 선생이 이제 자극을 네. 받고 네, 네. 지금 준비 중이세요.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이게 네. 서프라이즈였나요? 네, 정말 몰랐어요. 거봐요. 제가 그래서 계속 저한테 스케줄을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길래 아니, 서프라이즈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무튼 서프라이즈였군요. 더 너무 놀라고 좋으셨겠다. 아니, 어쩐지 계속 식사 시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먹어? 뭐 먹으러 가?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말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죠. 죄송해요. 도시락과 같이 찾아와서. 어땠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죠. 너무 좋죠.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네. 이거 다들 결혼하고 싶어 갑자기 막. 결혼 장려를 네, 하시고 가셨어요. 약간 결혼 장려하셨어요. 결혼이 오셔서 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도시락에 자기 사진을 붙여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이제 혜준이랑 언니 사진을 붙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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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본인 사진 선수님 사진을 붙이셨더라고요. 보통 드라마 할 때도 커피차 보내면 네. 본인 사진이 항상 커다랗게 네.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시군요. 내가 보냈다. 아 그렇게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윤우님이요 최 영화라고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영국으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다가요. 우리 영국 어떨까요? 우리 연극 보시면 되게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안 내려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휴지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힐링 되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재밌는 부분도 더 많고 네. 아이들이 또 나오니까 또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죠.
자, 우리 노래 듣고 와서 2부에서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 건데요. 우리 네. 한혜진, 임수영 씨에게 궁금한 이야기들, 미담, 목격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한혜진 씨가 추천하신 곡인데요.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 아,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왜 추천해? 제가 김동률 씨 노래를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회식을 했잖아요. 오. 근데 거기 치킨집에 김동률 씨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그날 그 분위기와 그래서 아, 이 곡을 꼭 여기서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참 사랑했다고 아팠다고 그리워한다고 우리 지난 추억에 기대어 노래할 때마다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여러분은 지금 배우 류준열이 사랑하는 배우 박해일이 사랑하는 배우 이성민이 사랑하는 배우 염정아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임수양이 사랑하고 배우 한혜진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목소리 뭐예요? 진짜 아유. 너무 좋네요. 아, 행복해라. 캔디님만 할까요? 아유. 효정님, 세 분의 모습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처럼 애정과 꿀이 뚝뚝 떨어진대요. 갑자기 친구들이 너무 저희 맨날 저희 매일 봐요. 가족보다 진짜. 더 오래 네. 보고 있어요. 9시 지금. 10시까지. 맞아요. 1시부터 9시 10시까지. 지원님이 와 여기 꽃밭인가요? 긴 연휴 지쳐가던 애엄마가 보라키고 눈호강 한다고 힐링이 바로 여기구나. 진짜 생일이네 이 정도면. 이 정도 덕담은. 아우 네. 오늘 파티네요. 찬미님은 키카에서 듣는 세 분의 목소리는 아유, 고생하신다. 네. 아기한테서 지금 눈을 뗄 수가 없지만 네. 아 우리 이런 문자 보면 우리 공감이 가죠. 아유 그 세월을 엄청 지나왔죠. 네. 저도 키카에 많이 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몸은 계속 움직여야 하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맞아요. 키카가 키즈 카페 가면 네. 막 계속 놀아줘야 돼요? 아니 이렇게 다칠까봐 아니면 얘가 또 누구를 다치게 할까봐 이런 걸 계속 봐줘야 되니까 애들은 찰나에 사고 많아서 신세계네 네.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 10월 8일 첫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예매를 해주세요. 우리 혜진 씨가 연극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바닷마을 다이어리는요. 이렇게 외도로 집을 나갔던 아버지의 그 부고 소식을 듣고 자매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이복 동생 스즈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 아이를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연극입니다. 야, 너 설명을 설명을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유, 정말 아이고. 못하는 게 없으시네. 아이고 혜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계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세계 최초로 무대화한 네. 연극입니다. 우리 두 분도 영화로 처음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접하셨나요? 어떤지 우리 수영 씨 궁금해요. 저는 영화로 처음 봤을 때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약간 눈치를 보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울면 이상한 사람 같은데 너무 먹먹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기분이 맞아요. 들었어요. 알쏭달쏭하게 계속 먹먹하고
이게 이 기분이 뭐지? 나는 왜 슬프지? 이런 묘한 기분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연극 연습에서는 맨날 울잖아요. 맞아요. 눈물이 많아요. 남의 거 보면서 계속 울어요. 네. 저 오열해요. 하면서도 울고. 언니도 우시잖아요. 맞아요. 계속. 슬퍼요. 슬퍼. 진짜. 우리 혜진 씨는 어떠셨어요? 영화를 보면서 참 저 내 자매가 예쁘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힐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끝나고 났는데 왜 이렇게 힐링이 되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가족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요새 누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렇게 죽음, 가족이 죽음을 맞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맞았을 때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그런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영화가 주는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위로 메시지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좀 현실에서 보기 힘든 인물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두 분의 역할을 한번 저희는 바꿔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 우리 수영 씨가 우리 첫째 사치가 어떤 인물인지 저와 혜진 씨가 분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치라는 인물은 이제 저희 네 자매 중 첫째 언니고요. 상처가 좀 있는 아버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엄마에 대한 이런 상처를 지니고 그렇지만 동생을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인데 그 참 재밌는 게 가장 철이 들어 보이는데 가장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결핍을 맞아요.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어가지고 사실 이 극에서 사치의 성장? 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약간 심경의 변화도 굉장히 잘 보이고 좀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우리 하늘씨 씨가 우리 수양 씨가 분한 요시노라는 캐릭터는 어떤 인물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요시노는 굉장히 철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는 이해심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 있으면 활력소가 되는 실제 연극 속에서도 이렇게 수양 씨가 맡은 역할이 나와야 참 웃음 코드가 맞아요. 있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극이 밝아지는 느낌. 땀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활동적이죠. 네. 근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6995님이 한혜진 씨와 박하선 씨가 첫째 사치 더블 캐스팅이네요. 두 사람이 연기하는 사치가 또 다른 매력일 것 같다고 수양 씨가 옆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다르냐고 저희도 궁금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맞춰져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구나. 언니가 하는 사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감성적인 하선 씨가 하는 사치. 네. 캔디님이 하시는 사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감성적이고 조금 더 친구 같은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 혜진 언니가 하는 사치 언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엄마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것 같다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날 때도 좀 엄마한테 혼나는 느낌 많이 혼내죠 제가. 우린 좀 싸우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하선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서워요. 때릴 것 같아서. 아 진짜 미안해요. 왜 언니들이 막 국자 들고 쫓아올 때 특히 국자 들고 쫓아오는 신이 있는데 정말 살려고 도망가요. 저도 죽을 듯이 쫓아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네, 맞네요. 반대로 또 임수양 씨도 배우 서혜화 씨랑 더블 캐스팅입니다. 우리 혜진 씨가 수양 요시노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수양이가 하는 요시노는 좀 더 여성스러운 것 같고 더 좀 사랑스럽고 더 철이 없는. 맞아요. 네, 예화가 하는 요시노는 조금 더 걸크러시한 맞아요. 느낌이 있고 다부진 그런 면모가 맞아요. 있고 둘이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연기하면서 매번 이렇게 재밌죠. 네. 다르게 해서 정말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영 씨는 몰랐는데 되게 섹시하더라고요. 아 섹시해요. 감사합니다. 좋겠다. 섹시한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네. 요즘에는 그렇게 그 말이 좋더라고요. 그래 그거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맞아요 맞아요. 매력이 있어요. 네.
두 분은 연극이 첫 도전이시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혹시 뭐 제안받았을 때 걱정했던 부분은 없냐고.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갑자기 이 외웠던 대사가 하얗게 되면 어떡하지? 저도요. 무서워요. 그게. 가끔 요새 정말 꿈에도 나오고 배가 아파요. 생각만 하면. 아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네, 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수양이는 어때요? 저는 이제 관객 앞에서 처음으로 대면에서 제 연기를 보여 데뷔 이후에 보여드리는 순간이어서 좀 그 부분이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저도 이제 잊어버리거나 남의 대사를 잘라 먹거나 동선을 잊어버리거나 이럴까 봐 저도 막 꿈에서 나와요. 근데 뭐 두 분 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뭐 늘 하시던 분들처럼 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래 또 한 곡 듣고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이번에 임시영 배우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저는 아이유님의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딱 어울리네요. 네, 진짜? 가을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링.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네, 박가선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양 씨나 인별그램에 연극 연습할 때마다 치유받고 또 힐링받는 느낌이라고 또 글을 썼죠. 맞아요. 어린 시절 이렇게 연극가로 돌아간 느낌도 든다고. 저는 진짜 너무 힐링받고 있어요. 사실 막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힘든 시기에 이 연극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연기를 하면서 참 좋은 작품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이 작품이 제일 힐링하면서 힐링된다? 맞아요. 그 말이 정도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정도로 저는 너무 애정을 가지고 네, 하고 맞아. 있어요. 이 연극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다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죠. 그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매일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2234님도 물어보셨어요. 거의 매일 연습실에 나가지 않냐고 연극은. 세 분이 뭐 모이면 뭐 웃음이 떠나질 않는지 에피소드 또 물어봐 주셨어요. 에피소드요? 혜진 씨가. 저희가 지금 그 벌금을 걷고 있어요. 아, 늦으면, 늦으면 1분이라도 늦으면 네, 네. 그래서 커피를 사고 있는데 그 커피를 안 사려고 불꽃이 튀게 맞아요. 저 2분 늦었는데도 언니가 네, 그런 거 없이 아주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매일매일 커피를 먹고 있고 전 거의 기부천사로 살고 있습니다. 1, 2분 때문에 1분 늦는데 맞아요. 막 출입국 못 찾아서 늦었다가 2분 늦었는데 쏘고 언니가 배우장이신데 아주 철저하세요. 저 막 운전해서 쏘면 언니가 하성 언니가 저거 너니? 저 차 너니?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막 슝 가는 거죠. 뭐지? 이랬는데 수양이고 막 안 늦으려고 저희 죽어라 안 늦으려고 지금. 그게 참 재밌고 또 웃느라 힘든 진짜. 것 같아요. 이게 웃음을 안 웃어 저는 이제는 대사를 못 외우는 건 무섭지 않은데 연습을 많이 맞아 웃음 네. 터지는 거 맞아요.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네, 재밌는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빵 터져서 맞아요. 못 멈출까 봐 그 걱정도 사실 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 정도로 좋으니 그 좋은 분위기 꼭 보러 오세요, 여러분. 네. 6845님은 캔디님, 혜진님 아이돌 보다 보면 연습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떡하시냐고 6745님도 두 분 다 엄마시니까 똑같은 역할도 맡았으니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떠냐고. 맞아요. 정말 그 시간이 없어요. 또 집에 가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일단 건조기에 그 구겨져 있는 옷들을 다 꺼내서 또 개고 뭐 집 정리하고 밀린 설거지 조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재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좀 시간이 있어서 그때 좀 주로 대본을 보는 것 같고 또 하선 씨가 있어서 유일하게 또 아이 엄마인 하선 씨가 있어서 의지가 많이 되죠. 아이 얘기도 많이 더. 하고 정말 우리가 늘 저녁에 피곤해 있잖아요. 제가 또 눈이 풀린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네. 저와 하선 씨입니다. 둘 다 탈퇴하고. 맞아. 아니, 빨리 정말, 가야 돼서. 정말 땡 하자마자 1초 만에 없어지. 달려나가요. 처음 봤어요. 아니 아이가 기다려가지고. 아이가 기다리고 와 이렇게 빨리 칼퇴를 할 수 있구나.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딱 옆을 보면 없어. 너무 정없어 보였지. 이러고 빨리 가요.
지금 애들이 아주 맞아. 엄마가 집에 없어가지고 애들이 아주 맞아. 그냥 맞습니다. 껍딱지가 됐어요. 맞아요. 자, 이거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희님이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 무대 궁금하다고 혹시 주목해서 봐야 할 독특한 무대 장치가 있냐고. 아, 저희가 그 리프팅이 있어서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아요. 하죠. 집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또 계단 형식으로 네.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리프팅이 조금 독특하다 생각이 들 것 같고 바닷마을 다이어리 영화가 사실 그 배경이 그 가마쿠라 바닷가죠. 네. 바닷가 그 배경이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극으로 살려보려고 이제 공간을 저희가 잘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때 그 바닷가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여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셔서 보시면 아 저렇게 표현이 됐네라고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양 씨는 어때요? 우리 연극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연극만의 특징이요? 저희 연극 무대보다는 저희 연극은 이 내 자매가 살아가는 맞아요. 이야기 자체가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보면서 너무 그냥 저도 이제 다른 캐스트들 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약간 이런 그 보는 것 자체로도 그래서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작품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예쁜 집도 지어놨으니까 꼭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두 분 개인적인 간다. 얘기 못 물어봤는데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끝인사 나눌게요. 네,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 10월 8일 이번 주 일요일에 개막을 해서요. 11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자유소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기다리고 있을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저희 연극 굉장히 따뜻하고 힐링되는 연극이니까요. 오셔서 조금이라도 위안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바닷마을 다이어리 배우 한혜진 씨, 임수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또 개인적인 얘기도 좀 물어볼 수 있게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9827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빅 룬가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